발판같이 생겼죠? 얘는 놀라운 습도 관리의 선두주자. 네. 특허, 일본 특허 받은 로그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수입을 한답니다. 휴미케. 사계절 습도 관리에 탁월한 그런 신개념 섬유 실리테크 파이버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거 그 섬유가 지금 일본에 특허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데나 살 수가 없고요. 로그사에서 네, 직접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가습 그리고 뭐 가습도 되고 제습도 되는 네, 그런 신개념 섬유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기타 케이스에 바디 위에 올려만 주시면 그대로 습도 조절이 돼요. 뭐 습하면은 습도를 빨아들이고 건조하면 습도를 내뱉고, 근데 정말 습할 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얘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20초씩 4번 정도 돌려주시고, 1분 이상 돌리면 이게 타버리기 때문에 20초씩 돌리고 해서 4번 정도 돌리면요 습기가 쫙 없어지거든요. 그때 다시 넣으면 습기를 다 빨아들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건조해지지 않게 30-40%의 습도를 항상 유지하는, 네, 습할 때는 그런 섬유고요. 그리고 정말 건조할 때는 여기에 분무게로 물을 칙칙칙 뿌리면은 얘가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건조할 때 수분을 배출해서 습도를 맞춰준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천을 넣어두면 어떠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천에 물을 묻혀서 넣어놓았을 경우에는요 습도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천에 있는 물기만큼 습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리미트가 없어요. 그냥 계속 물이 젖어 있는 거지. 근데 얘는 그거와 다르게 습도를 배출을 하는데 50%, 60%의 습도만 딱 적정 유지를 딱 시키는 그런 습도 배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받았겠죠? 네. 진짜 좀 저도 그냥 강아지 발판 같아가지고 이게 뭐야 했는데 그 정도의 탁월한 기능이 있는 섬유라니 좀 놀랍습니다. 게다가 25,000원의 가격대에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연구를 7년에서 11년 정도 얘를 계속 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연구를 했겠어요. 그럼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반영구적으로 습도 조절을 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로그4의 휴미케 습도 조절의 1등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